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그 펜탁스의 방수 카메라 WG3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현재 3라고 그 명칭이 있듯이 1, 2, 3세 번째 버전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쭉이 명칭을 따라서 버전이 번호로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제품의 특징이 보시면 지금 일단 방수 카메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4.4m까지 방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다시피 그 마이너스 10도 C에서도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하 중이 100kg에서도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2m의 충격 방지입니다. 2m에서 떨어뜨려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카메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줌이 4배 줌이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줌은 10배 줌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제품은 네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GPS 달린 버전이 두 가지 모델, 그다음 GPS 없는 모델이 두 가지 모델. 지금 밑에 있다시피 GPS 달린 모델은 그린 색상하고 여기 퍼플 색상. 그리고 GPS 없는 모델은 지금 보시는 블랙하고 그다음에 오렌지 색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외관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LCD, LED 등등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빛이 들어오면서 접사 기능을 더 좋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은 지금 1cm 접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물속에 들어가서 생물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찍기에 굉장히 좋게 돼 있고, 이 LED 빛들은 그 접사를 찍기에 더욱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뒷면은 이렇게 되고요. 지금 전원을 키면 줌 버튼은 이 뒤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일반 방수 카메라 달리 모드가 지금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게 총 28가지 모드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 선택해서 촬영할 때 가능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 카메라는 지금 특징이 이 안에서도 콜라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한 장으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기능까지 있고요. 일반 방수 카메라가 아닌 다른 디지털 카메라에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 탑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기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물놀이나 스키장에서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도 쓰시기 굉장히 좋은 카메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네 가지 색상 외에도 지금 7월 달에 화이트 버전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5가지 모델이 런닝이 돼서 저희가 앞으로 1년 동안 이 제품을 판매하게 될 예정입니다.